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고 있는 업종, 전기전자와 운수장비입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 두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수 상승폭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좀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3인의 전략에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양영 전문위원,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게임주 반등입니다. 4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던 게임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작 게임 출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위 키워드는 구글 주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구글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8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국내 포털주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3위 키워드는 증권주 상승입니다. 거래대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권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요새 뉴욕 증시에서 가장 핫한 종목은 구글인 것 같습니다. 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면서 800달러대에 처음으로 진입을 했고요. 최근 1년 새에 주가는 한 30%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내 포털주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또 뭐 구글 상승 배경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학년 위원님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연초부터 자주 구글과 그 애플 컴퓨터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글의 사상 최고가 돌파가 기대된다는 얘기를 많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드디어 이제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806달러를 찍었는데요. PR 기준을 보면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17배입니다. 인터넷 업종 평균이 22배 정도 되니까요. 훨씬 시장보다는 여전히, 평균 대비 여전히 쌉니다. 근데 문제 애플 컴퓨터는 10배 정도에 불과합니다. 컴퓨터 하드웨어가 11배에서 12배 정도 사이니까요. 애플 컴퓨터도 상대적으로 컴퓨터 업체 대비로는 상당히 싸고요. 상대 비교만 해들어보면 구글보다는 싼데요. 재미나는 것은 계속해서 애플에 대해서는 보수적 시각이 많은 반면에요. 구글 컴퓨터에 대해서는 뭐 매수 의견 일색이고요. 투자 의견을 계속 상향 목표 가격 올리는 증권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지금 구글의 투자 전략가들이 광분하는지는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지금 3대 그 소프트웨어, 뭐 하드웨어 해서 3대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애플 컴퓨터,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데요. 결국 하나의 승자만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동안에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전략이 틀렸다고 그저께 그 말한 적이 있고요. 애플 컴퓨터는 요즘 상황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구글의 장점은요, 확실한 시장 지배력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안드로이드라는 OS를 확실히 갖고 있고요. 또한 그거를 통해서 그 구글 플레이라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고요. 엄청난 그 거래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까지 진출하고 있죠. 모토로라 인수했고요. 물론 그분에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확 그 어떤 수익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적 시각이 아직은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구글 스토어 오프라인에 진출 가능성인데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서 오전에도 잠시 이런 코멘트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후 방송 보시면 제가 한마디 드릴까 합니다. 스마트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스마트폰의 성장이 이제 끝났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도 있고요. 그렇게 언론에서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미국의 시각은 많이 다릅니다. 뭐냐면 미국에서는 아직도 스마트폰의 침투, 스마트폰이 전 국민에게 퍼진 정도가 아직까지 50%를 간 넘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45% 되는 국민은 아직 스마트 기기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스마트 기기가 여전히 성장 산업이라는 것이고요. 그 한복판에 지금 안드로이드가 있다는 것이 주목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 그것이 바로 시장의 원동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렇기 때문에 구글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보면은요, 그 약간의 그 뭐 비슷한 것도 있고 약간 다른 것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냉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인터넷 업종에 우리나라 포털이 세 개가 있습니다. 지금 상장되는 것은요. NHN 있죠. 네이버가 있고요. 쉽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다음이 있고 그리고 SK컴즈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봐서 살 수 있는 곳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NHN밖에 없죠. 왜냐하면 검색시장에서 점유율은 계속 올랐고요. 이번에도 올랐죠. 4분기 실적이 유일하게 좋아졌고요.
다음은 잘 나갈 뻔했는데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 실적도 실망스럽고요. SK컴즈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법적 분쟁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금들은 세 개 다 중에 아무거나 살 수 있겠지만 기관 투자가라면 어떨까요? 기관 투자라면 나머지 두 개를 살 수 있는 어떤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H&N밖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보면요. 심지어는 다음이나 SK컴즈를 갖고 있던 기관 투자가라면 지금 NHN을 옮겨 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국내 기관 투자의 시각이고요. 장기적으로 봐서 NHN이 구글을 만큼의 어떤 독점적인 지휘체제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약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개 회사 분산한다는 것인데요. 여러 번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겠지만 그 예를 들어서 라인만 하더라도요. 지금 카카오톡과 정말 일전을 벌여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게임만 하더라도 한 게임의 어떤 그 어떤 자산의 분할 측면에서 보면 남은 NHN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 주식 가치라든가 주가 가치에 대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분히 수급의 요인, 앞서 말씀드렸던 수급의 요인, 그리고 구글에 따른 어떤 뉴스 모멘텀을 올리지만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 상승 모멘텀은 있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 NHN이 구글만큼의 어떤 독점적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구글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시장 수익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 뭐 구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어떤 뭐 우리 시장의 좀 포털주의 긍정적인 여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뭐 관심을 둔다면 NHN 정도에 국한하자 이런 조언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개장 초부터 증권주가 강하게 올라오는데 최근에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증권주가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지 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성호 부장이 증권주 대응 전략 좀 세워주세요. 일단 2월 들어서 코스피 거래 대금이 4조를 넘긴 날이 단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20포인트가 오르던 30포인트가 오르던 거래대금은 4조를 넘기가 힘들었고요. 어제는 거래대금이 2조 8,153억을 기록하면서 2007년 2월 이후에 지금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증권회사들의 주가, 증권사들의 주가와 증권사들의 실적, 뭐 상당히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실적은 시황과 직결이 됩니다. 이런 영업구조, 천수답식 영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증권사들이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금융위기 이후에 펀드 판매도 제대로 안 되고 다른 쪽에서 이익을 내던 구조들이 뭐 정부 규제 때문에 또 망가지고 그러면서 시황에 의존하는 비중이 다시 좀 높아진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뭐 증시가 올라가면 증권주도 따라서 올라가고 증시가 떨어지면 증권주도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요새 시장을 좀 보면 말이죠. 주식시장, 즉 증시가 화랑세를 보여도 거래는 그렇게 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뉴욕에서도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소위 뉴노멀이다. 새로운 어떤 새로운 평균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뉴노멀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체 시장과 증권주와의 관계가 과거와 같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증권주가 오르는 것은 뭐 지금도 한 3-4% 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수가 급등한 데 따른 단순한 기대감 때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거래가 많이 늘어나서 증권사들 이익 늘어난다 그렇게 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래도 좀 지수가 거래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로 인해서 증권사들의 이익이 늘어난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지수 대비해서 증권주들이 초과 상승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현실이다라고 보고요. 뭐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가 뭐 30포인트 뭐 계속 올라준다면 증권주도 꽤 괜찮은 수익을 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오르는 날이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일 또 조정받고 거래대금 떨어지면은 증권주도 원위치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가 지수 이상으로 크게 오르기는 어렵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증권주가 계속 가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그런 상황을 확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체로 한 5조 원 이상은 평균적으로 나와야지 어떤 뭐 증권주가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IT주 강세입니다.
개장초부터 치고는 올라온 게 LG 디스플레이가 뭐 개장초부터 강하게 올라왔었고요. 뭐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SK하이닉스는 CEO 교체, 또 D램 공급 부족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학년 위원이 IT주 대응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그 두 종목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두 종목 모두 장기 매수를 드릴 수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R&D 쪽의 어떤 전문가이죠. 박성욱 신임 대표가 이제 선임된 것이 일단은 어떤 투자자들 그리고 그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것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 드램이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사업 영역의 비중을 확대하려는 것이 SK하이닉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3위 업체와의 경쟁을 떨어뜨리고요. 즉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의 경쟁을 그 또 오히려 좀 크게 하고 삼성전자를 쫓아가려는 그러면서 글로벌투를 확고하게 유지하자는 것이 결국 SK하이닉스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또한 이제 얘기는 왔지만 반도체 시황의 개선세는 분명히 뚜렷합니다. 그건 삼성전자에서 여러 차례 두 분기 연속으로 컨퍼런스콜에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근거는 있고요. 논리적으로 기대가 되는 것도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반기에 지속적인 어떤 가격에서의 상승, 주가가 아니라 반도체 가격입니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의해서 구글에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기기에 여전히 대폭적인 성장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 매수 의견 확인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 워낙 등락이 상대적으로 큰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뭐 2만 원, 3만 원이란 가격대가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하는 주식보다는 등락이 큰 것은 이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엊그저께 그 OLED 7천억 이상의 투자를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장비주나 주변주보다는 LG 디스플레이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경쟁사 대비 선점하는 효과가 물론 정말 이것이 기술적으로 정말 앞서 있는 점 그거는 뭐 둘째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랑 그 분쟁을 지금 잘 마무리한 거 이걸 둘째치고 나서라도 결국은 선점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L전자의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에 기대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점유율, 글로벌 점유율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것은 그만큼 타사들의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LG전자 가능성이 있죠. 그런 것들도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있다고 봅니다. 역시 단기적으로보다는요,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매수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순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로 보고 싶네요.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뭐 장기 매수 의견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IT 자동차가 올라가니까 뭐 투자자들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다면 소재주를 좀 사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춘절 지나고 나서 철강 가격이라든지 화학 제품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이성호 부장이 소재주에 대한 투자 전략 좀 세워주세요. 일단 이번 춘절 소비가 작년에 16.2%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14.7% 증가율을 기록을 하면서 일부 좀 실망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나쁘다 그래서 실망했는데 그 사실 뭐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이제 굉장히 그 부패와 관련된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죠. 반부패 캠페인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춘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실제적으로 뭐 연회라든가 선물 주고받는 것도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춘절 분위기가 상당히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에 비하면 14.7%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성장의 축을 수출에서 내수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내수 관련주가 탄력을 더 받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수가 활성화, 지금보다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물건들이 모자랄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화학 제품이라든가 철강 제품 그런 게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중국에서도 참 지금 굉장히 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1월 달에 오히려 지금 여태까지 한 8개월 동안 돈을 계속 풀었는데 어제는 이제 그 인민은행에서 돈을 다시 좀 유동성을 걷어들인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죠. 물가가 조금 움직이고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다시 돈을 걷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사실 소재주들 글쎄요 철강 화학 같은 이 화학 제품 같은 것들의 소매 가격은 사실 뭐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는 시각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조금 반등한 상태죠. 뭐 기술적인 반등 수준에 아직은 그치는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 하락 위험은 분명히 뭐 제품 가격이 추가 하락할 위험은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기서 뭐 상승이 계속돼서 춘절 이후에도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것들은 아직은 좀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더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이런 어떤 철강 가격이나 화학 제품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추가 상승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도 사실 지수가 이렇게 30포인트가량 오르는 데 비해서 35.9포인트가 올랐는데 철강, 화학 쪽은 상승폭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좀 미미한데 물론 그런 관점, 즉 단기적인 관점에서 덜 올랐으니까 좀 키 맞추기 측면에서 추가 상승한다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이런 것들이 뭐 여기서 더 치고 간다. IT나 그런 것들처럼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로 올라서고 또 21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고 뭐 이러기 위해서는 소재주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소재주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중국의 내수라든지 중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좀 회복되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2020포인트 선 돌파입니다. 일단 뭐 우리 시장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뉴욕 증시도 사실은 최근에 별 이슈가 없었는데 M&A 이슈가 새로운 조금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흐름 앞으로 계속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학년 위원이 좀 말씀해 주시고 시장 대응 전략도 정리해 주세요. 네, 그 M&A 이슈 자체가요, 자주 증장하는 것은요,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투자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투자의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변수는 몇 가지는 남아있죠. FOMC 의사로 공개가 있죠. 그리고 재정 자동 감축에 대한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물론 그 긍정적인 시각이 많지만은 여하튼 뭐 협상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몇 가지 이슈가 있지만은요. 미국 시장의 긍정적인 시각이 다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 제가 그 관련 미국의 그런 증권방송 앵커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것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뭐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재밌는 일인데요.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주가는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요. 도대체 조정이라는 건 별로 조정도 없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재정 자동 감축 같은 어떤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그리고 결국은 주가가 언젠가 조정받을 때 이번 타임에 결국 한 번은 다우건 S&P 500 간에 결국은 두 개 모두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나서 그다음에 약간 조정이 있더라도요. 한 번 터치는 가능성이 크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그것들이 아마 대부분의 미국의 투자가들이 뭐 기대하는 기대반 뭐 예상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시장의 모습 자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시황과요, 종목을 철저하게 추종하는 전략 전술이 그 어느 때보다 유효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IT나 자동차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고요. 특히 자동차가 이렇게 강한 것은 결국 엔달러가 주춤한 것이죠. 그것은 지금 아베 총리랑요 재무상의 의견이 약간 엇갈리면서요. 지금 또 다시 한번 약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조금 분위기를 잡는데요.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엔달러가 결국 다시 한번 올라간다. 즉 환율 엔화의 약세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요. 삼성전자 현대차보다는 역시 상대적으로 좀 그러면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소재주 쪽에 좀 방점을 찍으셔야 될 것 같고요. 엔달러가 그 상승이 주춤한다. 즉 엔화 약세 좀 주춤거리면서요. 다시 90엔대 초반이나 이런 쪽 밀려든다 그러면 자동차나 IT를 따라갈 주식들이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좀 밸런스를 맞추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똑같습니다. 지금 한 차례 1960 올라갈 때 조금 투기적이자만 사자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못하신 분들은 1940과 2000을 돌파할 때, 위건 아래가 돌파할 때 적극적으로 추종 매매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투기적입니다만요. 지금은 주식을 조금 투기적으로나마 계속 사셔야 될 구간이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이러면 이제 지지선 같은 리스크 관리선은 1980 내외 정도로 올리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뭐 IT 자동차 상승 배경에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1월 달에 수출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엔저가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경제에서는 그렇게 뭐 효과가 없다는 그런 인식도 조금 있다는 점, 이 점도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뭐 2000포인트 다시 올라왔습니다. 추가 상승을 기대해도 좋을지,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성호 부장이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최근 나흘 동안 이제 코스피 지수가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계속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도 뭐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러다 이제 오늘 급등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지수가 조정을 보이는 걸 한 네 가지 이유 정도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2월 들어서 글로벌 증시가 조정세를 보였다는 거죠. 별달리 못 올라갔고요.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 중순까지의 저항선이 1970에서 1980선 이 라인이었는데 역시 거기에 가서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을 받지 못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일단 기술적으로 저항선에 걸렸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거래가 실리지 않는다. 뭐 거래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고요. 거래가 실려야 상승에도 사실 무게가 실리는데 좀 얇아 보이죠. 거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1080선에 근접했다는 건데요. 외국인들 매매 행태를 보면 1080이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1080이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라인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원인 중에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오늘부로 해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큰 폭 상승을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또 오르면서 사상은 아니고 5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랠리를 다시 재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오늘 우리 증시가 갭 상승한 원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1970에서 80선 이 라인의 저항선을 굉장히 그 긴 양봉으로 마르보조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를 했다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양봉이 길면 길수록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오늘 거래 문제인데요. 오늘은 거래가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4조를 넘은 적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 지금 보면 거래 대금이 3조 9,700억, 뭐 4조 5천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4조 대 중반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은 2월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 대금입니다. 코스피만 봤을 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좀, 물론 이 4조 5천억 정도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은 2월 들어서 가장 많다는 것은 또 의미를 나름대로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다가 오늘 베이시스가 1에서 1.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대거 유입이 됐죠. 지금 차익이 2천억, 비차익이 2,380억 정도에서 4,40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이시스가 계속 1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 부분 이 부분도 단기간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10시부터 지수가 추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없었습니다. 10시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거고요. 사실 뭐 오늘 지금 35포인트, 34.11포인트 2019인데요. 오늘 하루에 너무 많이 오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처럼 앞으로도 한 2, 3일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뭐 가격 조정 크게 빠지기보다는 기간 조정의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정 이후에는 이제 작년 이후의 고점인 한 2050선까지는 일단 랠리가 지속될 수 있다.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무엇보다도 상승을 억제할 만한 악재가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뭐 며칠 동안 조정받을 동안 또 이제 그 최근처럼 일단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또는 종목 장세로 랠리가 옮겨져 가서 종목들이 또 이번 남은 주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는 또 시세를 낼 수가 있고 그러다가 다음 주쯤에 한번 2050선 가고 나서 근데 2050선을 이게 워낙 단단한 벽이라서 그걸 뚫으려면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050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에 여유가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급하게 오른 감이 있고 주말에 이탈리아의 총선이라든지 미국의 재정지출 자동삭감 문제 뭐 이런 뭐 이슈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의 악재들이 점점 해소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